찬양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Sing His glory 우리 주께 영광을 이랬삶이 다할 때까지 자 우리 괜찮으면 다 같이 박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Sing, sing, hallelujah 주만 찬양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Sing His glory 우리 주께 영광을 이내 삶이 다할 때까지 나의 허물 많은 영혼 사랑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박수요 구원하시니 감사 찬양해 이제 주님만을 내 맘 깊이 모시고 살아가리 영원히 나의 참된 소망 사랑 생명 되시는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히 Jesus, He's a Savior. Jesus, He's a Savior.
분위기가 벌써부터 너무나도 좋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샘물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귀엽다. 너무너무 예쁘다. 어머 손도 젊어. 손도 다음 세대야. 너무너무 예쁘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등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을 길러주실 멘토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원약 선교사님 그리고 조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두 분이 전해주실 뼈가 되고 또 살이 될 강의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이 우글우글한 이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에 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샘물중고등학교의 이찬영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성도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성도의 자녀들을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내고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한 목적을 두고 섬기는 예수제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2009년도 3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벌써 졸업생이 3회차가 나오고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우리 12학년 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사회 졸업생이 되겠죠. 그래서 9년차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 너무나도 멋집니다. 대한학교의 진짜 롤모델을 보는 듯해요. 야 너무나도 멋집니다. 교장 선생님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학생들이 아니 왜 이게 뭔 일이지 제가 어디 온 거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밑으로 또 내려가셨네. 오늘 저희가 가슴 울리는 찬양으로 멋지게 시작을 했잖아요. 라스트 세 분 우리 훈남 그룹이죠.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멋졌죠. 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언제 뵙나 했더니 다음 세움 하면서 뵙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라스트 세 분 밑에 앉아 계시긴 한데 많은 사역을 다니시잖아요. 찬양하러 많이 다니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소망도 발견하는 동시에 뭐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어떤 위기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사실 요즘 학교 보면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한 명 또는 한 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뭐 교회 캠프라든지 수련회를 가보면 인원이 급격히 줄고 캠프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한국 청소년들이 위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고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통해서도 한 명의 의인을 찾으셨듯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희망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정말 그냥 짧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 대답이 멘토링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정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와 동시에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갈등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오신 두 분의 멘토님들이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조현영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요 타이틀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다음 수업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선데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일 많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 두 살 많은 누나를 낳으시고 2년간 기도의 단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첫째는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을 원하셨나 봐요. 그렇게 2년의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2년 뒤에 제가 세상의 빛을 봅니다.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매우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물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와서 항상 TV를 켰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TV를 많이 시청했었고요. 그 전날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을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 전날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를 시청하는 거죠. 가수들을 좋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근데 그런 인기 댄스 가수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공부와 성경과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뒷전으로 한 채 항상 춤만 췄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여자애들 앞에서, 남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연마한 그런 춤을 선사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육 열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왕이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좀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은 종종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고 저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물론 공부는 벼락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적은 유지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춤만 추고 음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때 저희 누나가 있잖아요. 두 살 많은 누나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엄마 아빠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같이 진학한 어린 딸이 미국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혼자서 당연히 부모님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그 길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내 저희 누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비자를 받고 고2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2였었는데 그런 누나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한국을 놔두고 왜 굳이 미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미국 명문 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명문 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바로 이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던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잘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아, 나도 하버드 가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들 가끔 꾸시지 않으세요? 아, 나 서울대 가고 싶다. 아, 지금 현재 그 성적으로는 도저히 못 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버드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누나를 따라가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꿈을 품게 되고 부모님을 조르고 감사하게도 누나가 유학생활 잘 하고 있어가지고 누나를 따라서 중3 2학기 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영어 시험을 보면은 0점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식이면은 그냥 대충 찍으면 그만인데 아, 모두 또 주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 없어서 처음 봤던 첫 시험에서 네 그만 백지 답안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선생님이 저희 누나를 이제 저희 교실로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동생 아무래도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교직 생활 30년 해봤는데 영어 빵점은 정말 처음 본다고. 아니 어떻게 백지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냐고. 솔직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유창한 영어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이 아이가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내면 그만인데 저희 누나가 또 거기다가 선생님 이 아이는 하버드에 지나간 학생이에요. 제 동생 미국 하버드에 지나간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품었던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는 제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누나와 함께 손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꿈 아시잖아요. 제가 뭐를 원하는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성적은 전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또 시험을 보면은 계속 A는커녕 맨날 뭐 C, D 받고 지쳐갔었어요. 하루로 지쳐가요.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항상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무대 위에 있던 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그런 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두꺼운 줄을 이렇게 탕탕탕 치는 그 형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거짓말 조금도 못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기타만 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요, 공부는 해도 되지 않았는데 음악은, 이 기타는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영어 못하지 공부 못하지 이러니까 무시받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음악은 막 조금 하고 또 이제 뭐 기타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기타를 배우려고 하면은 아 너는 배울 것이 없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나는 뮤지션이 돼야겠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돼서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나는 또 이런 꿈을 품고 한국에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공부 포기했어요. 오늘부터 음악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말씀 하셨어요. 현영아, 너는 공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해도 안 돼. 나 영어도 잘 못해. 나 음악 할 거야. 엄마, 그럼 나 며칠 전에 학예 예배 시간 때 나 이 기타로 이 강대상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나 분명히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그런 뮤지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공부해라, 저는 음악을 하겠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여름 방학을 보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뭐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그런 홍대나 신촌 등지에 있는 그런 락 카페 가가지고 맨날 예, 기타 치고 그랬었어요. 막 머리에 막 묶고 막 맨날 기타 치고 새벽이 됐어야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저희 어머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진짜 공부 안 할 거니까 나 포기하라고. 나는 음악 할 거라고. 어머님이 이제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름방학 한 2, 3개월이 훌쩍 지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뭐 여권 준비하고 뭐 비행기 나름 준비 뭐 해가지고 막 채비를 하고 공항으로 갔는데 아 제가 실수로 여권은 가져왔는데 실수로 비행기 티켓을 집에 놓고 온 거예요. 당시는 전자티켓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된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은 비행기에 탑승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날짜를 그 다음 주로 예약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래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와 함께 저기 지방 기도원에 들어가자. 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너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정말 이 앞에 강대상 나와가지고 그 드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정말 뮤지션으로 세워주셨고 나의 음악을 통해 영광받아 주셨고 통성으로 엄청 엄청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할 때마다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동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 반대편에서 저 자식을 막아주시옵소서 저 자식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방패 기도를 막 들이시고 또 기도로 엄청 싸웠어요. 네. 서울로 돌아올 이제 시기가 돼서 이제 기도원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더니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면은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너가 이 공부하는 것이 땅 바닥에 박힌 못을 손으로 하나 둘씩 빼는 것처럼 매우 고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너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바닥에 박힌 못을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 바닥에 포크레인으로 다져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물을 하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학생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실 거라고. 그 축복의 샘물이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고 흐르고 넘쳐서 학생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었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음악을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본기도 없고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결심했냐면은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돌아오자마자 이제 혼자 사는데 아침 점심은 굶고 이제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인간이 힘이 빠지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좋은 학벌, 돈, 명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2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죽을 먹으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별로 TV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 그런 세상 그런 가수들을 너무너무 막 제가 열광하면서 좋아했는데 나도 모르게 별로 그것들이 왜 어떤 간증들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슨 뭐 성령 받으면은 뭐 술 담배를 끊는다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저도 막 그런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쾌락이라든지 그런 세상 것들이 별로 소위 말해서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 보고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잠언과 시편을 항상 영어로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줄 아는데 물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뭐 방법들이 있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 그래서 항상 시편 잠언 영어로 읽고 계속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이제 공부에 임하는 거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임하여 주시옵고 지혜 주시옵고 나에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성적이 당연히 오르죠. 성적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각 대학에 지원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평소에 바랄 수 없었던 그런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그런, 왜 누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런 글로벌한 아이들과 머리맞대고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물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에 임했고, 그리고 무사히 또 졸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한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자는 제의를 받게 돼가지고 또 책도 쓰게 되고, 또 나름 뭐 젊은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유명세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그 기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샘물을 부어주실 거야 라는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받은 축복은 정말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근데 감당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제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정말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 그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많이 교만해졌어요. 제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됐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나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 나의 생각은 동떨어진, 나의 그런 말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저를 치셨어요. 돈을 다 잃었고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망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돈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지내는데, 근데 실은요, 그 시간이 감사한 거 아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연단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나에게 임했던 축복들이 다 떠나가고 연단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명예를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학벌을 의지하는 그런 추악한 마음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런 칠흑 같은 터널과 같은 연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세요? 안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사업을 뭐 이걸 런칭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아니 원치 않으세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는 그런 수많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했다, 수고한 종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정말 많은 것들을 감추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질문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하버드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요. 아, 예. 스탠포드라는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봐, 스탠포드. 지금 우리 라스트 분들은 스탠포드 그랬는데 어디라 스탠포드라고. 스탠포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간증하러 이 자리에 되게 겸손하게 서셨지만 정말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씨름들을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좀 질문을 해주세요. 뭐 나 자신의 고민거리도 괜찮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 그냥 여러분들 세대에 대한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머 이렇게 바로 앞자리에는 지금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 웃는 거야? 일어나게 하면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고민 나눠주세요. 샘물고등학교 11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와 박수!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과 관련 없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고민인데 꾸고 있는 꿈이 있는데 관심은 꿈에 있지 않고 꿈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근데 그래도 꿈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건 더 신기해요. 굉장히 처음 만나보는 타입의 사람인데 안녕? 꾸고 있는 꿈은 뭐예요? 공군 사관학교 입학하는 게 꿈입니다. 딱 목표가 있구나. 그러면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관심 있는 거는 춤추는 거하고. 응? 근데 춤으로는 직업을 갖기는 그렇고 꿈은 어쨌든 뭐 공군 조종사가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인 건가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를 지금 질문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냥 꿈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공군 사관학교 와서 댄스 동아리 들어가면 딱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why not? 일단 춤을 얼마나 추는지를 봐야지. 뭐 어딜 가든 그러지 않겠. 아니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됐다 그냥 동아리에 만족해라 좋게라 뭐 이렇게 뜯어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춤 좀 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한번 혹시 뭐 보여줄 거 있죠? 없을 수가 없지 춤추는 사람이면. 아니 뭐 또 크루가 있어요? 저희 학교 예술제 준비한 게 있어서. 정말? 네. 어떻게 같이 멤버들 한번 앞으로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맞아줍시다 우리.
Plus if I had a clutch on a magnum.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얼굴이 정말 열일했어. 다 했어. 표정이, 춤추는 표정이 다 한 것 같고. 혹시 아까 우리 친구 옆에 있던 안경 쓰었던 친구 있죠? 똑같은 뱅 스타일에. 그 친구 어디 있죠? 예, 본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 혹시 춤 좋아해요? 어,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저를 웃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아, 진짜 사랑해. 멋있어. 아니, 저도 들어가고 대표님. 싶어요. 아니,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대표님. 아니, 지금 하는 사업 놓고 제가 좀 와서 좀 조인해도 되나요? 아니, 어떠셨어요?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뭐냐. 스킷인가요? 그 춤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장갑 통해서 아,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댄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좋은 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솔직히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수준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공군사관학교 와서 동아리 갈 수준이 아니고 공군사관학교에 그 공연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마지막에 되게 은혜를 이렇게 뭉클을 넘어서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순수함이 있으니까 불 꺼졌을 때 막 이렇게 댄스 할 때는 막 표정이 엄청났다가 불 꺼지고 막 움직이다가 아이씨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잠깐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답해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데 우리 학생 정말 춤 계속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사람들이 발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꿈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말했다시피 지금 학생이 꿈꾸고 있는 거가 학생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얼 하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춤 말고 진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뭐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눠주실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또 우리 앞자리에 있는 친구. 제가 오페라 가수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오페라를 처음에 듣고 되게 감명을 받고 되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감명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고 뭔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이 늘지도 않고 해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네, 질문하고 싶어요. 네. 진짜 흥미가 지금 질문하면서도 힘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흥미가 어떻게 없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라스트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선배로서 이 음악에 대한 그쵸 이런 어떤 딜레마가 올 때가 있는데 일찍 왔어요. 굉장히 일찍 찾아오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멘토링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흥미가 있다는 거 자체가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흥미조차 없는 그 음치였어요. 음치여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에 대한 재미도 없었고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면 좋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고민을 할 때 사실 저는 오늘 조영현 대표님 그 안에 있는 이미 해답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생각이 먼저는 나의 꿈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우리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다면 그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게 노래든 성악이든 더 선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 올려드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이 보통 사람들이 그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약간 그 이렇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꿈을 꿨을 때 그것을 잘하느냐 성공했느냐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꿈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님이 쓰셨냐 쓰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 그걸 쓰셨냐 쓰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더 그 꿈을 진짜 이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어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지를 뭔가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얼음이 녹는 것처럼 그 문제는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오페라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보탤게요. 지금 그 고민을 20대나 30대가 아닌 지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이 나이 좀 더 들어서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면은 그때는 되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10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꿈들을 꿔요. 예. 그래서 뭐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가 음악을 한다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셨던 이유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페라가 정말로 학생의 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포기하고 음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할 게 없어요.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욕심을 내어서 오페라를 이제 계속 이제 연마하시고 하시겠지만 공부의 끈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코평수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공부하라고요? 뭐 이랬는데 아니 근데 나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완전 들어보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페라 앞에 친구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자. 아니 여기서 격려받으면은 그 잃었던 흥미가 다시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한 소절만. 그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온 그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처음 한 소절만.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di spunto quelle festose giovani ti invidiar sembro. 어,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카메라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잡아주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소절만 부를게요. 셀라 왜 표정이 딱 바뀌는 거야. 벌써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진짜 스킬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꿈꾸고 있다면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지도를 꾸준하게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열정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확 확장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꾸준하게 그 꿈을 내가 어떻게 할지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지를 더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가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아. 저는 대학생 때까지도 꿈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그때 이제 딱 사무총장님이 되시고 아, 나도 저분처럼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국제관계학을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옆방 친구가 막 전략 컨설턴트가 막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막 엘리트들이 많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또 공부해가지고 인턴십도 하고 또 이쪽 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막 뭐 주식을 막 공부하면서 나는 금융인이 될 거야. 뭐 워렌 버핏처럼 될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금융을 또 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그냥 그 대학생 와중에도 여러 번 꿈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IT 관련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중요한 거는 실은 여러분들이 꿈이 바뀌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꿈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0대, 30대에 가서도 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절대 조급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은 여러분들이 지금 10대니까 여러 가지 꿈도 꾸고 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바뀔 때도 있거든요. 저도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맨날 그 얘기해요. 아빠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꿈이 없을 때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길러놓으면 또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그것만 있으면 어느 한순간에 딱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샘물중고등학교에서 다음 수업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 게스트 라스트 분들이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느끼셨던 마음이나 아니면은 좀 전해주고 싶은 소망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사사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미 뭐 선교사님과 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히 그 믿음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충분히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제 마음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멋졌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샘물중고등학교에서 함께한 다음 세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김원약 선교사님 대체 왜 말씀을 안 나눠주시지 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메시지 함께 나눠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